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 굉장한 거 보여드리려고 바로 울산에 위치한 와음수에 왔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들이 동물원에서도 볼 수도 있었지만 이거는 못 볼걸요? 제가 오늘 이 친구 촬영하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러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야, 오지마. 나 좀 궁금해서 그래요. 아, 궁금해서요? 네. 와, 여러분 잠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름 지구예요? 네. 지구야. 와, 얘 산책도 가는 거예요? 네. 야, 오늘 저 온다고 하니까 지금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바로 이 친구는요,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와, 얘 몇 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6개월. 아, 그래요? 와, 진짜 이거 그거 TV에서 보던 그 하이에나 아기네. 야, 야, 얘가 지금 태어난 지 6개월 정도 됐고 아기 때부터 여기 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냄새를 맡으러 막 이곳저곳 다니는데 저희 강아지가 하는 행동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랑 좀 친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산책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워. 야, 이 친구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말 잘 듣고 소심하구나 아직까지는. 소심한데 무서운 엎드려요. 와, 진짜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 맞죠? 꼬리가 지금 짧고요. 상체가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자 얼굴 쪽이 좀 크고 상체 발달이 많이 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 무는 거 아니야. 산책 어여가자. 산책 가자 하이에나. 와, 진짜 이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썩은 고기만을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친구인데 발도 엄청 크고. 그냥 갈래? 와, 갔네. 보시면은 이 친구가요 여기 냄새를 맡고요 그래서 몸을 요리요리. 아이, 뭐야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야, 너 근데 거시기 그 소중이 보였는데 그 편집 좀 해주세요. 얘는 소중이가 개불 같다. 예, 미안. 여러분들 지금 방금 이동하면서 우리 이 친구의 소중이를 봤는데 사실 하이에나는요 앙컷 수컷 구분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솔직히 앙컷 수컷 둘 다 소중이가 있다고 해요, 맞죠? 네, 이 친구는 그 성별이 그럼 뭘까요? 얘는 이제 이 친구는 앙컷이에요. 네. 아, 앙컷이에요? 네. 야, 지구야. 너 암컷이었어? 근데 왜 소중이가.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는 이 친구들이 암컷이 우두머리고 컷이 서해에서 났다고 합니다. 어이, 비비는 거 봐. 이제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제 사육사님께서 이제 저 지구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끌려다녀요, 살짝. 와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기 때부터 사람 손에 길러지면서 그래도 굉장히 좀 순한 편이고요. 자꾸 저한테 물 붙이는데 하지 말마.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서열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굉장히 무리 생활을 지어서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친구들은 유명하죠. 턱 힘이 굉장히 세다고 알려져 있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뼈까지 씹어먹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람이 좀 드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좀 산책을 종종 시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힘도 많이 세져가지고 좀 산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능숙한 여기 사육사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거나 그런 사례는 한 번도 없죠? 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 역시 사람 손에 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야, 발톱이 발바닥 패드 자체가 엄청나게 크네요, 그냥. 와,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는 좀 안정감 취할 때고 이제 이 지구라는 이 친구가 가끔 이제 무섭거나 하면은 꼬리를 바짝 세운대요. 그리고 얘가 지금 계속 몸을 비비는 행위인데 저런 행위를 할 때면은 좀 낯선 곳에 갔을 때 저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점장님, 이 친구가 네. 주식이 뭐예요? 지금 현재로서 사료도 주식은, 먹어요? 네, 사료도 같이 먹으면서. 오, 진짜요? 돼지고기랑 이제 소고기. 네. 근데 이 친구가 유독 좋아하는 거는 이제 카레용 이제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야, 이리 나와, 임마. 얘 어디 들어가? 아, 몸 비비는 거 좋아하나 봐요. 아, 맞아요. 네. 몸을 이제 비비면서 그 환경에 이제 기억을 하려고 몸에 냄새를 이렇게 계속 묻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누운 거예요? 네. 아, 이제 이렇게 털을 만지잖아요, 여러분들. 네. 털을 만지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진돗개 만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얘가 지금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면서 냄새를 맡는데, 아야야야. 너 이 자식이 너 자꾸 내 바지에 관심을 갖네. 이 점장님 지금 힘드셔가지고. 와,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야, 와, 이거 너무,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2층 꽃사슴인가요? 야, 꽃사슴이랑. 안녕? 뭐 먹고 있어? 아, 청경채. 아, 내가 하나만 줄게. 하나 먹어. 혼자 다 먹고 있었어. 알파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지구한테 이제 먹이도 주고, 이 친구가 왜 여기 있고 어떻게 될 계획인지 두 스토리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대표님, 이 친구는 어디서 온 거예요? 동물원에서. 네. 국내 번식 돼가지고. 아, 국내 번식이에요? 네, 애기 때부터 길렀거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대표님 안 좋아하세요? 이번에. 이제 들어오니까는 얌전하네요. 이제 대표님이랑 있으니까 얌전하네. 아까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얘가. 와, 이렇게 사람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안녕. 여러분들, 이 친구 꽃사슴인데, 아까 청경채 하나 주니까 좀 와가지고 좀 애기도 버리고.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간식 주신다고 해서 이거 뭐예요? 이게 오리여예요. 와, 이거 주면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야, 이거 한번 준다고 하는데 하이나가 얼마나 잘 먹는지. 오, 이거 벌써 반응 보이는데? 와, 이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야, 지구야 맛있게 먹어라. 실제로도 이제 자연에서 이제 사냥을 하면은 보통 사자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맹수들이 사냥하고 남은 찌꺼기를 많이 먹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이에나가 보통 뼈가 남아 있을 건데 뼈를 그렇게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악력이 굉장히 세다고 유명한 하이에나입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좀 커지면 어떻게 이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혹시? 지금 야외방 사장이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 잠시 여기서 임시로 여기 있다가 이제 공사, 네, 끝나게 되면은 거기로 이제 이동하는 걸로. 아, 근데 하이나가 좀 키로스라고 해야 되나요? 크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거는 좀 어디까지 커질까요? 이 친구는 이제 다 크게 되면은 대형견 정도 사이즈까지. 뭐 세퍼트나 도베르만, 네, 리트리버 같은, 골든 리트리버, 네, 그 정도 사이즈까지 이제 크게 되고요. 여러분들, 체형이 진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강아지들은 엉덩이 쪽이 좀 더 위로 가거나 이렇게 딱딱 맞잖아요, 앞다리랑 뒷다리랑. 근데 하이나는 좀 엉덩이가 아래 중심으로 좀 내려가 있고요, 앞에 쪽 얼굴 쪽이 좀 더 이렇게 곤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어렸을 때 사진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저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검댕이 같이 굉장히 귀여운. 그리고 이제 하이나가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한 주인만 섬긴다. 아, 맞아요. 이 친구가 이제, 네, 엄청 똑똑해요, 하이나들이. 네네. 이제 3살에서 4살 정도 사이즈의 이제 애기들 지능을 지니고 있다고 이제 엄청 유명하거든요. 보통 한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을 계속 섬기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주인이, 네, 바뀌게 되면은 적응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평생 함께 해야겠네요, 선장님. 그러니까요. 아, 왜요? 지금 이제 크게 되면은, 네, 이제 저한테 어떻게 대할지. 아, 조금 걱정이 되셔서. 네. 만약에 얘가 점장님 못 알아보면 좀 반대로 좀 서운하기도 하겠어요. 네, 엄청 서운하겠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 그랬었는데. 와,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얼굴만 봐서는 그냥 강아지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보내게 된다면. 그렇죠. 네. 이제 이 친구가 가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든 이 친구랑, 네, 지구랑 같이 그 동물원에 이제 가는지. 아, 네. 따라가는 건가요? 네. 왜냐면 이제 다른 사육사분이, 네, 이 친구를 이렇게 챙겨주지. 솔직히 말해서, 네, 하이에나가 맹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편견이 이제 무섭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아, 차라리 제가 가서 이제 다 크더라도 제가 돌보고 싶어요. 아, 그 사진도 이렇게 올려놓으신 게 좀 추억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영상도 한편의 추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투컷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온 김에 다른 동물들도 몇 편 찍어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